귀여워. 이 일반인들 보고 귀엽다고 말하면 미친놈을 아, 보는데. 그렇죠. 진짜 너무 마음에 드네요. 오늘 기념품 이거 데려가면 되겠다. 제 전재산입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아유, 너무 오랜만에 뵙네요. 반갑습니다. 이제 처음에 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테니까 간단하게 한번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국내 2생 아빠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 간단하게 가게 왔으니까 한번 이렇게 사람 둘러볼까요, 우리? 예. 저좀 파충류부터 한번 가보죠. 역시 깔끔하네요. 이쪽에는 수단 플레이트. 일반적으로 좀 많이 키우는 종이긴 한데 오랜만에 보네요, 저도 수단 플레이트. 여기 뉴트도 있네요. 뉴트? 네. 양소리는 원래 안 하셨던 걸로 아는데. 밑에는 손님 중에 한 분이 추천을 해주셔서. 실수하셨네요. 아, 매력, 너무, 너무 매력 있어요. 매력 예, 네, 있어요? 너무 매력 있어요. 제가 양소리 쪽은 좀 약해가지고. 저도 양서류는 이제 개구리는 다 말아 먹었는데. 와, 늑대거북이 무서워 보이네, 얘가. 손님이 낙동강 보내려다가 제가 구출했습니다. 아니, 낙동강 보내면 안 되죠. 그 아, 그러니까 손님이 그 그러시면 안 되는데. 사장님이 안 받아주시면은 낙동강으로 보내야 된다면서 그런데 제가 어쩔 수 없이 받았습니다. 진짜요? 네. 고마워해야겠네, 이 친구는 사장님한테. 낙동강에서 생태계 파괴범으로 성장할 뻔했네. 큰일 날 뻔했네, 이 친구. 이건 나의 모니터? 네. 그렇죠, 성격이 개차반이죠. 네. 태밍만 잘하면 좋은 종이죠. 그렇죠. 네, 테이밍 하기가 좀 어려워서 그렇지. 테임이 좀 많이 힘들지만 사과나. 이 파이프 안에 들어가 아, 있어. 네. 작은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큽니다, 이거. 생각보다 크네. 테이밍이 돼 있는 친구네요. 아, 그냥 막 만지는 거죠. 테이밍 뭐 사과나 테이밍 다 많은 걸로. 분양하시는 친구들이에요? 얘가 분양이 안될것 같습니다. 또 하나 해가죠. 아, 예, 그렇죠. 이 은신처 대신 파이프를. 파이프를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좋아해서 넣으신 거예요? 이게 예. 본의 없어서 넣으신 거 아니고 아, 아니죠. 그냥 없어 보이지만 예, 최고의 은신처. 파이프를 아, 좋아해서. 네네. 네, 알겠어. 저건 또뭐 있죠? 이 친구 뭐지? 얘 이름이 뭐라고 해야 정확하게? 마다가스카르 가시꼬리 도마뱀. 정확합니까? 이구아나. 이구아나. 아, 가시꼬리 이구아나. 이쪽 되게 특이하네요, 이거. 식물도 지금 기르시는 거예요? 네, 정글 플랜치. 정글 플랜츠. 네. 왜 키우시는 거예요, 이거? 이것도 손님 때문에. 손님들. 네, 이것도 손님 때문에. 거의 뭐 절반은 손님이 아, 만든 그렇죠. 샵이네, 여기가. 예. 특이하네요, 되게. 이런 식물도 키우시고. 이것도 너무 매력이 있어요. 근데 이게 파충류랑 같이 키우는 게 가능한가요, 이 종들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도 이게 가게 안에 있는 식물들이 좀 있으니까 좀 분위기가 분위기가 좀 좋잖아요. 살아나죠. 사네요. 네. 괜찮네요. 인큐베이터 직접 부화도 이제 요즘에 많이 하시나 보네요. 네, 부화도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무슨 알들이에요, 얘들? 지금 이제 4개 예전 이제 시즌 끝나기 전에 알, 마지막 알. 직접 번식도 하시고, 네, 그래도. 이제 4개는 번식만 하고 있습니다. 카톡. 이쁘네요, 대구. 몇 살이죠? 4살쯤 안 됐을까요? 4살. 온순하네요, 되게. 혹시 기분 좋을 때만 봤어요. 체리들에도 밥 주는 줄 알고 바로 오는구나. 이쁜데? 크네요, 되게. 성체네, 성체. 완전 성체네요. 이쪽에는 무슨 종들이죠? 이쪽은 이제 볼파이톤. 볼파도 있어요? 네. 이게 킴비인가요? 네, 걔가 김비라고. 이쁘네요, 되게. 깔끔하게. 블러드도 있어요. 네. 야, 블러드 진짜 오랜만에 보네. 이쁘네, 블러드. 야, 블러드 파이톤 진짜 오랜만에 본다. 일반 볼하고 느낌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죠, 얘들이 근육량이 워낙 많다 보니까 짧고. 볼보다 더 짧고 굵은 애들인데 좀 매력 많은 것 같아요, 이 친구도 솔직히. 우와, 리키. 와, 리키, 리키, 리키. 야, 이 로컬이 어떻게 되죠, 이 친구가? 파인아일랜드? 파인 아일랜드 퓨어. 네, 퓨어. 퓨어 퓨어 파인 아일랜드. 파인아일랜드. 이거 제가 카메라로 봤을 때좀 작아 보이는데 사장님 손이 되게 큰 편이거든요. 길이가 26cm. 진짜 개인적으로 너무 탐나는데 이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부치류 도마뱀으로 알려져 있죠. 멋지네요, 진짜. 이 리키가 지방에서 보기 쉬운 종은 아닌데. 귀여워.
이 일반인들 보고 귀엽다고 말하면 미친놈을 보는데. 아, 그렇죠. 어, 진짜 너무 마음에 드네요. 오늘 기념품 이거 데려가면 되겠다. 제 전재산입니다. 와, 너무 이쁘다, 리키. 진짜. 얘 한, 요즘에 몸값이 얼마 정도 하죠, 리키가? 성체가? 200 이상은 줘야 되지 않을까? 와. 어, 여기 팩맨도 있네? 네, 팩맨도 이제 제가 사람으로 키운 애들. 아, 가족이네. 또 하나의 가족. 가족이 많으시네요, 장장님. 뭐 거의 뭐이 정도면 뭐 대가족인데, 지금. 이렇게 애들 정성스럽게 키운다는 게 쉬운 게 아닌데, 진짜. 참 대단하십니다. 여기는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다 망한 겁니다. 야, 버섯을 키우고 싶어, 버섯. 선생님 키우시는 겁니까, 지금? 아니. 재배하고 있습니다, 와. 지금. 나 버섯 재배하는 샵은 처음 보는데, 지금. 재밌는 거 많네. 에이, 또 식물이네요. 네. 야, 여기는 뭐, 파충류 샵보다는 뭐 거의 시골은 느낌인데, 지금. 아, 근데 이게 나도 좀 탐나긴 하네요, 솔직히. 가게 분위기가 확 사네, 이게 있으니까. 근데 이거, 그 질문 많이 받으시죠? 이 안에 혹시 뭐, 뭘 살고 있는지. 아,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그냥 식물 살고 있다, 이게. 어? 이 가고일도 있네요. 아, 얘가 암컷이에요? 네, 얘가 암컷. 어, 가고일. 네. 보는 맛이 진짜 확실히 있네. 너무 이쁘네요. 많이 빠르네요, 근데. 예, 아직 안 만져보셨죠, 이때까지 잘? 네, 잘 안 만집니다. 키우시는 거 맞아요? 번식을 위해서 최대한 스트레스를 안 받고. 아, 맞아요. 네. 그렇게 알고 있을게요. 네. 야, 난 오늘 이게 사연님 생각보다 볼게 없다고 하셔서 걱정했는데 너무 이쁜 애들 많은데? 재밌는 애들도 많고? 전부 다 가족입니다. 달마를 좀 보고 있어요. 아, 달마요? 네, 슈달. 아, 이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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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쁘다. 아, 진짜 이쁘다. 아, 요즘에 달마를 이제 좀 좋아하신다고요? 네, 이제 달마가 내년에 아마 좀 핫할 것 같은 느낌이어서. 사장님 생각이신 거죠? 네, 제 생각입니다. 네, 제가 핫하게 바라고 있는. 네, 핫해지길 네, 바라겠습니다. 핫해지고. 어, 크레가 맞네요, 진짜 이게. 어, 릴리. 이게 뭐, 수그러들지 않은 목포죠. 요즘에 좀 많아지긴 많아졌다 해도, 크레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마리쯤은 꼭 가지고 싶어 하는 목포가 아닐까 싶네요. 지금이 최적기가 아닐까 싶네요. 그렇죠. 네, 옆에. 야, 많은 분들이 영상 보고 여기 많이 놀러 오셨으면 좋겠네요, 진짜. 이쁜 애들 너무 많네요. 아, 또 릴리 베이비네요. 예, 네, 요건 제가 이번에 해칭한. 어, 직접? 예, 네, 2호기. 2호기. 1호기는 분이 빠르게 분양 갔고요. 이제 2호기 남아 있습니다. 아, 그 손 좀 가만히 있으면 안 될까요? 아, 같아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가만히 있기 진짜 어려워요. 아, 네. 아, 그래도 이게 릴리가 좋은 보아에서 되게 어렵다고 하는데. 네. 해치는 성공하셨네요, 그래도. 네, 저도 한 2년 동안 실패하다가 팁이라고 할 거는 인큐베이터에서 온도 변화가 최대 없어야 된다는 거. 어, 좋은 팁이네요. 네. 저희가 손이 상당히 큰 편이거든요, 지금. 사장님이랑 저랑. 근데 이게 실제로 보면 크래치고 덩치가 상당히 크네요, 진짜. 정말 잘 키웠네요. 크레는 자기가 알아서 잘 크는 것 같아요. 칭찬할 때 좀 조용히 계시면 안 됩니까? 파톡. 여기는 뭐 어떤 거 키우신다고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물 키우시는 거네요. 예, 그냥 이제 가게에서 개고기 소리를 듣고 싶어서 먹탕이나 좀 두드려야 될 것 같아요. 거의 지금 보시면 식물원 수준입니다. 식물원 수준. 야, 이 뭐. 와, 근데 이쁘긴 하네요, 진짜. 이게 가게 전경이 너무 전부 다 막 식물 분위기가 쫙 나고. 여기도 또 풀이 있어요. 와. 아, 여기도 풀이. 네. 풀이. 어, 꽃도 피잖아요. 아, 꽃도 피었네요. 아, 네, 어, 식물원에 온게 아닌가 하는 착각이 조금씩. 어, 스파니테일 이구안 아니에요, 이거? 네, 맞습니다. 테이밍 됐어요, 이 친구? 아, 안 됐습니다. 안 됐어요. 그냥 네. 얼굴만 구경하는 걸로. 네. 이 스파니테일 이구안은 확실히 그 뭐 좀 와일드한 느낌이 강해서 저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종 중에 또 하나거든요. 요거를 데려가실까요? 네? 요거를 데려가실까요? 아, 이거를 기념품으로? 아, 네, 네, 괜찮습니다. 아, 이쪽은 다 이제 아, 레게들. 레게들. 네. 어. 요 파충류 쪽은 이제 끝인 것 같고 네. 저쪽으로 수족관 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네, 가보시죠. 중간에 통로에 이렇게 또 풀이 있습니다. 아, 야, 수초도 있습니다, 수초. 네, 수초도 있습니다, 뉴트. 야, 아, 뉴트. 아, 예, NC. 아, 예, 예. 또 풀이네요, 와. 야, 여기 뭐 거의 대마초 재배 농장이라고 들릴 것 같은 분위기네요.